동공 열리는 거냐 이러면서 컴텔고 중 고우신 컴퓨터에 16년째 컴팔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인 형입니다. 컴퓨터의 가격 동향과 컴퓨터의 현실 파헤쳐드리는 고품격 시청자 사용 컨텐츠 내 컴퓨터를 맞춰줘 내 컴맛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게이밍 컴퓨터에 그리고 CPU는 상관없고요. 원하는 가격대는 300만 원대. 일단 뽑아온 이 컴퓨터 견적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자, 컴퓨터 사양은 이런 식으로 그 견적이 컨셉이 뭐냐면요. 올 화이트에 리안니 511D 미니에 스노우라는 요 케이스를 지금 쓰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LED 싱크 뽕을 집어넣어가지고 화려화려하게 네, 나 이런 CPU 쿨러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호환성이 맞는지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에이서스 보드가 ATX 보드예요. 올 화이트로 넣고 싶었었던 요런 느낌은 확실히 제가 알겠으나 위아래로 해서 다 이제 흰색 방열판으로 이렇게 다 막 돼 있는 그건데 AMD 쪽에서 흰색 보드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흰색이 아니고 그 뭐 스틸 느낌이에요. 회색 느낌이죠. ATX 보드에다가 지금 요걸 집어넣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여기에다가 제가 상품 검색 ATX 360 이렇게 치니까 순행 360mm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ITX 얘기는 있지만 ATX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단 순행 360을 집어넣었을 때 함께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측면으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예 사용을 못하는 2열짜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큰 보드가 들어가면 위쪽에 메모리 슬롯이랑 방열판 때문에 상단에 있는 360 라디를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있는 쿨러를 교환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여기서 스트리머 케이블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LED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LED를 많이 먹는다는 게 뭐냐면 발광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LED가 100% 터질 거예요. 빵 터진다는 게 아니라 안쪽에 내가 원하는 색깔로 표현을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지실 겁니다. 근데 또 아쉬운 건 뭐냐면 LED가 5V RGB 3핀짜리에서 나오는 게 지금 이 보드에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있는 걸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메인보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흰색의 AMD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드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드를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5V 허브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상품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그런 화면이죠. 여기에 쿨러 튜닝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라고 치냐면 ARGB 5V 허브를 넣을 겁니다. 어떤 허브를 넣을 거냐, 유전원 전력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원 허브가 있는 걸로. 일단 저는 또 가성비 충이니까 귀엽게 낮은 가격선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제품 한번 볼게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보면 오, 10개나 지원이 되네요. 10개 지원되고 RGB 5V 허브 3핀짜리를 여기다가 딱 연결을 하면 10개를 빵 터뜨릴 수 있는 이런 효과. 스트리머 케이블 2개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유니펜 컨트롤러 하나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순행을 컨트롤러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5V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견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모리를 튜닝램을 꼈는데 3200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큐벨 목록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큐벨 목록 안에서는 에이서스 제품 자체에서 320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또 다시 설인의 그 상품을 한번 봤습니다. 또 이게 애매한 게 32기가에 3600 제품은 또 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막 한 30만 원이 넘어요. 다시 한번 열심히 뒤졌더니 3600에 CL18 이렇게 된다는 설인의 답변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돼서 3600까지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아니,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인텔을 제외하고 왜 AMD로 썼을까? 메모리 오버클럭 때문인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K모델을 사용해야만 메모리 오버클럭 가능한 거고요. 3600 미만은 되긴 되는데 여튼 3200으로 가서 이렇게 갈 거면 다른 화이트보드를 넣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AMD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내신 분 커말못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여태까지 받았던 그런 사연들과는 다른 느낌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보내주셨다. 예산이 조금만 더 됐다면 그래픽카드를 화이트 스트릭스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3060Ti 화이트 스트릭스가 없었다. 70Ti 화이트 스트릭스를 검색해보시면 와우!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마이크로닉스의 요 제품 골드로 들어가지 않고 스탠다드로 이번에 제품이 나왔으니까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견적을 잘 뽑았었던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걸 베꼈을 줄 알았어. 걸렸다고? 모를 줄 알았지.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준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